네, 개장 전 관심 종목 오늘도 한 종목 보고 가겠습니다. 내용 확인하겠습니다. 오늘 시세 포착은요. 예. 투자의 규제, 워렌 버핏이 투자한 코스닥의 저평가 기업이 있다. 예. 유한타증권 스타피비센터 장기환 이사님 연결하겠습니다. 이사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. 워렌 버핏이 한국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. 예. 그 눈이 번쩍대는 얘기인데 다만 이제 버핏이 투자했다는 것만 가지고는 잘 먹히지 않는 얘기입니다. 예, 지금 말씀하실 기업을 작년 여름에 한증권사에서 버핏 얘기로 얘기를 했는데 그때보다도 주가는 사실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. 결국은 이제 본질을 봐야 되는 겁니다. 어떤 기업입니까? 네. 네, 뭐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YG원이죠. 2013년도인가 그때 이제 투자를 했습니다. 뭐 직접 투자했다기보다는 그 워렌 버핏이 투자한 회사가 지분을 갖고 있는 그 이스라엘 철사 공구업체죠. 이제 거기서 투자한 건데, 뭐 주주 구성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자카 이렇게 적혀 있죠. 240만 주7.87%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. 이제 워렌 버핏의 어떤 투자의 것은 이제 단기적인 것보다는 어떤 그 회사가 점유하고 있는 어떤 시장의 현재 가치, 미래 가치 이걸 하면서 가치에 투자를 한다. 이런 것이 하나의 좀 원칙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투자할 때나 지금 이렇게 비교했을 때는 그때보다도 훨씬 더 회사가 안정적이고 매출이나 이익에서 좀 안정적이다.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요. 최근에 일본과의 어떤 여러 가지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역시 주목해야 할 업종 중에 하나는 이런 뭐 공작기계라든가 핵심 부품 정도에서 우리가 약하죠. 소프트웨어나 이런 게 약하는데 어떤 뭐 공작기계가 있다래도 실질적으로 이런 철사공구, 이런 드릴이라 그러죠. 어떤 그 앞에 그 가공에 필요한 그런 부품을 소재하는 그 YG원이 이것도 필수 불가결한 겁니다. 이 회사가 전체적인 그 철사 공구 제조는 뭐전 세계 1위 기업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쓰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주 뭐잘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게 하나 이제 단점이라는 것은 어떤 그 경기에 민감하죠. 그만큼 경기가 좋으면 좋을수록 이런 그 소모품적인 그 공구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회사는 좋아지는데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가 일본 여러 가지 영향이 돼서 경제가 심리적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정 정도가 약간 그 침체된 것이 회사로서는 좀 약간 그 경기에 민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뭐 매출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엄청 뭐 줄어들든가 이런 것은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. 지금 이렇게 주가가 뭐 많이 밀리고 그러는 것도 그런 어떤 효과 때문에 그런 거지 당장 이익을 반영해서 그런 것보다는 심리적 영향이 컸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. 하나 이제 이 회사로서는 다행스러운 것은 수출 비중이 한80% 정도 되니까 최근에 환율의 어떤 불안한 게 많이 있죠. 그렇지만 이런 회사로서는 이익을 거꾸로 볼수 있는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런 수출에 대한 그80% 수출 비중은 역시 회사에서는 이익이 그만큼 플러스되는 그런 요인이다. 이런 부분은 그동안에 이제 경기에 이런 나쁜 영향, 이런 것을 커버할 정도의 순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. 뭐 처음에 아까 뭐 워렌 버핏이 투자한 그런 걸 얘기하겠지만 지금 국민연금이라든가 뭐 KB 자산 이런 식으로 기관 투자가들이 이제 좋아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. 지금 현재 뭐 주가 위치를 보고 이렇게 했을 때 연중 뭐 최저치 이렇게 볼수 있겠죠. 그동안에 뭐 단기뿐만 아니라 2017년도보다도 더 내려갔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 가격이라는 것은 최근 들어 2011년도 그때로 가격은 회귀했다.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. 그렇다면 2011년하고 지금하고 기업을 비교했을 때는 지금 확연히 지금 현재가 잘 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는 더 저평가돼 있는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. 매출도 뭐 거의 50% 이상 증가되고 이익도 한50% 이상 증가된 것이 지금 현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너무 저평가돼 있다. 아무리 그 시장이 어렵다 해도 가치를 내재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은 꾸준히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다. 역시 이제 바닥권에서는 한번 담아볼 만하다라는 그런 어떤 판단이 내려지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. 그래서 가격 전략은 제가 보기에는 오늘이 그 저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판단하기 때문에 오늘 그 저점에 현재가 매수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. 목표가는 14,000원, 손절가는 8,000원 이런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네, 2분기 실적이 이제 시장 기대치만큼 좀 안 나와서 최근에도 또 단기적인 충격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다만 뭐 기업의 내용들은 보면 말씀해 주신 걸 보는 동안 쭉 봤는데 상당히 뭐 건강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. 예, 눈여겨 좀 보겠습니다. YG원 장기환 이사님 오늘 관심 종목이었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